상추들 안녕하십니까?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하이야. 저희가 지난달에 닌자고 무비 제가 한번 진짜 풀로 한번 보여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를 보시고는 또 레고 코리아에서 요거도 한번 저희가 한번 보내드려 볼 테니까 조립하고 리뷰해 보시는 건 어때요?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보내주세요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닌자고 조립 멤버들 지금 다시 소환해야 될 판이에요.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녀석들입니다! 짜잔! 이렇게 10종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내가 갖고 있는 레고 하기에도 바빠요. 이렇게까지는 안 보내주셔도 되는데. 뭐 아무튼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여기 중에 저는 이 친구, 70840은 진짜 제가 원래 살려고 했었거든요. 할인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마침 보내주셔서 아주 신나게 조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종은 아니더라고요. 지금 10종을 보내주셨는데, 19종인가 그래요. 제가 다 구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보내주신 거, 열심히 조립도 하고 리뷰까지 한번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번 프로젝트는 얼마나 걸릴지 기대해 보면서 리뷰로 또 만나보시죠. 열심히 조립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거의 두 달 가까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 10종을 함께 조립해 주신 수요조립회 조립특공대 여러분들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전해드리면서 일단은 맛배기부터 제가 조금 깔아놔 봤습니다. 70841 베니의 우주분대입니다. 요거 전에 제가 단독으로 리뷰를 한번 했었습니다. 굉장히 구하기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드디어 저도 이번에 또 구하게 돼서 영화상에는 진짜 잠깐 나와요. 베니는 비중이 좀 있고요. 이 친구들은 그냥 엑스트라로 요 녀석들 그냥 흘러갑니다. 아마 잠깐 지나가서 보시는 분들은 요 녀석들을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12,900원에 그때는 못했었는데 이제 구했네요. 그리고 요 녀석입니다. 사실 이게 정말 저랑 어울리지 않습니다. 루시의 조립박스인데요. 사실 요거는 내가 안 구하려고 했었는데 구하게 된 이유는 단 하나, 루시의 색깔이 있는 이 오토바이 때문에 구하게 되었습니다. 색감이 너무 예쁘잖아요. 루시의 머리 색깔을 그대로 오토바이에 데카를 입힌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뭐 돌아갑니다. 마이크 있고 예, 불꽃을 뛰어넘는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도 귀여운 유니키티 미끄럼틀 태우면 네, 그렇다라는 겁니다. 소품들도 좀 있고요. 이게 뭐 박스가 비싸서 그랬는지 44,900원이더라고요. 자, 이제부터 레고 무비 2를 보셨다면 저거 나 기억나는데 할 만한 제품들입니다. 에밋의 3단 사이클이에요. 주인공이죠. 우리 에밋이 타는 3단 사이클인데 초반에 잠깐 달릴 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아이스크림을 연기로 표현을 해줘서 굉장히 귀엽고 바퀴 3개가 맞물려서 이렇게 갑니다. 이 감성이 제 감성은 아닌데 어린 친구들은 또 굉장히 좋아할 만한 감성인데 이 친구는 사실은 예의상 넣어준 것 같아요. 바퀴를 이렇게 갈아 끼울 수가 있다. 여기에는 기름을 넣어라. 알고 보니까 오토바이였네요. 그죠? 오토바이. 이렇게 뭐 들어갈 수 있게 붕 들어가서 여기 딱 꽂을 수 있게 귀여운 그 듀플로 왕왕왕 뒤에 이거 돌려주면은 이렇게 돌아가요. 빠져든다. 요 녀석이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아, 엠밋의 3단 사이클은 21,900원. 상대적으로는 조금 저렴하고 피규어도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네 번째, 레고무비 1을 보신 분들이라면은 굉장히 좋아하실 70842인데 에밋의 로봇이라는 제품입니다. 44,900원. 아까 봤던 루시 조립박스랑 가격은 똑같은데 저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원래 사실 에밋이 유명해진 게 그 3단 소파를 만들었기 때문이잖아요. 실제로 이게 3단 소파로도 가능하고 조립을 다시 하면 이렇게 로봇으로도 변합니다. 영화 스포 있습니다. 초반에 아포칼립스 버그에 우주선이 쳐들어왔을 때 이걸로 멋지게 변신을 해서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등장을 딱 하길래 막 좀 기대를 했는데 큰 활약은 못했던 그리고 거기에 이 유니키티가 들어있는데 청소 소리나 청소차에 들어있는 요게 환한 부분을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귀엽고 상대편으로 나왔던 아포칼립스 버그를 침공했던 그 친구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날개도 이렇게 접혔다가 오호 나비처럼 열릴 수 있게 돼 있고 얼굴을 들면 얼굴이 있어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레고의 기본 피규어는 아니고 프렌즈 피규어를 캐릭터를 또 맞춰놨습니다. 굉장히 귀엽습니다. 귀여운 그 유니키티가 화가 나게 되면 또 변신을 하는 녀석입니다. 울트라 캐티 그리고 루시인데 루시는 제가 여기 태웠는데 원래 좀 외롭고 쓸쓸한 컨셉을 좀 잡잖아요. 방패도 표지판 방패 화살 귀엽게 표현이 돼 있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녀석이 이렇게
으아 하면서 이렇게 확 해서 이렇게 변해요. 아, 요게 멋있더라고요. 등에 있는 뿔들도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고. 제가 구입하지는 않았지만 루시의 자동차 위에 이렇게 올라타서 같이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요 녀석도 44,900원.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근데 얼굴을 두 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으아 할 수도 있는 얼굴도 이렇게 세 개나 가지고 있다. 에미 또 하나 들어있고요. 이 에미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타로드, 피터 퀼, 크리스 프렛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파란색에 연두색. 얘는 내가 눈을 잘못 붙였구나. 가운데 붙여주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이것도 괜찮은데요? 눈을 좀 밑에 붙여주면 이렇게. 이제 이 녀석들이 우주로 가게 됩니다. 우주로 가게 되면 여기를 가게 됩니다. 70838 지멋대로 여왕의 우주궁전 되겠습니다. 요 녀석은 149,900원? 그러니까 15만원이야. 왜 100원씩을 굳이 빼놨는지. 큰 거에 비해서는 브릭스가 1000개가 안 됩니다. 997개의 브릭스를 자랑하고요. 이렇게 보면 배트맨과 지멋대로 여왕과 밥 먹는 그런 자리인 것 같은데 배트맨 무비에서 좋아했었나? 바닥까지 정수기 디테일해요.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건 얘네들이 하나씩 다 빠져서 우주선처럼 다 이렇게 날아갈 수 있어요. 빠져요 다. 어린 친구들은 가지고 노는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다 빠집니다. 사실 이게 영화에 제대로 이렇게 막 나왔는지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보기에는 좋고 도라는 가고 내가 감성은 아니지만 영화를 봤기 때문에 반가운 모델이고요. 얘가 지멋대로 여왕이에요. 나름 반전이 있습니다. 요 녀석과 결혼을 할 뻔한 배트맨이 보이고요. 굉장히 귀여운 근위병들. 요 녀석들도 귀여운 캐릭터로 등장을 하죠. 특히 귀여웠어요, 이 친구. 그리고 하트폭탄. 얘는 별 표창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황극, 역할극을 할 수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반짝거림 행성으로 아마 가게 될 겁니다. 그 반짝거림 행성 안에 들어가면 그 흡혈기가 있는... 오! 와 지금 네 부서질 뻔했습니다. 신기해. 나도 이 손으로 어떻게 레고를 18년을 모았지? 요 녀석은 70837 쉬모아 샤인의 스파 되겠습니다. 브릭스는 694개 정도가 되어 있고요. 가격은 99,900원이에요. 개인적으로 우주궁전보다는 얘네가 더 깨알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얘 녀석은 왜 이쁘냐면 요런 캐릭터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얘들도 잠깐씩 등장하지만 너무 귀여운 캐릭터들이잖아요. 얘가 발 마사지 막 해주고 유니키티도 막 파마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요 녀석 협혈기 취미가 DJ인 녀석. 여기서 포인트는 루시의 머리 색깔이죠. 이해하고 보시면 더 재밌을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베니더 한 마리 들어있고요. 마사지 받을 때 쓰던 테이블 투명 브릭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예쁘죠. 여기서 굉장히 포인트는 이거를 돌릴 수 있어요. 이렇게 돌려주면 이게 싹 바뀌고 여기에 흡혈기가 이렇게 박지로 분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음악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여기서 또 포인트는 이렇게 열려서 목욕탕 비슷한 느낌인데 루시가 들어가잖아요. 여기를 돌려주면 탈출을 뒤로 합니다. 들어주면 이렇게 밑으로 탈출을 할 수 있는 기믹들도 나름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진짜고요. 대형 제품들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 70839 렉셀시오로 되겠습니다. 영화에 나왔던 주력 기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피규어는 에밋과 렉스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고 굉장히 디테일은 에밋이 수염이 이렇게 나있고 여기 뒤집으면은 수염을 이렇게 지우는 듯한 표정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용감한 렉스도 이렇게 있고요. 이 렉스가 타는 우주선이에요. 스테어게이트를 통과할 때 에밋이 본인의 집을 개조해서 만든 우주비행선을 타고 가다가 만나잖아요. 그래서 같이 친구들을 뭐 구하러 간다 이런 내용인데 예쁩니다. 사실은 이게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주먹을 표현을 했더라고요. 주먹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획기적인 우주선의 느낌. 각종 미사일들이 발사가 되는 듯한 느낌을 많이 주고 있고 이쪽도 4개의 발사장치. 이쪽은 잘 모르시겠죠. 요것도 이제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오른손인 거예요. 엄지손가락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손 주먹 이런 느낌을 표현을 해줬고요. 왼쪽은 이렇게 열려요. 근데 오른쪽은 주먹을 해주고 여기만 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관제탑까지는 아니고 조정석이죠. 조정석 마이크로 피규어 두 마리를 넣어놨습니다. 에밋과 렉스 굉장히 귀엽죠. 여기를 또 이렇게 열어주면 여기가 이제 랩터들이 일도 하고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리고 앞에 조정석이 또 있고 제가 정말 예전에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마블의 헬리캐리어 보여드렸을 때 전부 다 이제 마이크로 피규어 스케일로 축소돼서 만들었잖아요. 이게 그런 거 같아요.
굉장히 큰 전함, 항공모함 정도가 되기 때문에 다 마이크로 스케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영화 보신 분들은 아마 여기서 막 랩터들이 대화하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요 앞쪽으로도 조종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여기 이렇게 태울 수 있어요. 이렇게 태우면 됩니다. 또 윗뿐만 아니라 여기가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도 이렇게 다 열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뻥 뚫려 있죠. 또 다른 색깔의 랩터들이 이렇게 있죠. 랩터는 색깔별로 다 합쳐서 다섯 마리가 들어있습니다. 이쪽을 열면 여기에 전함들이 있기 때문이죠. 렉스가 별에 내릴 때 타고 내렸던 렉스플로러예요. 네, 렉스플로러가 세 개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얘가 좀 더 크네요. 그렇죠? 여기에는 스티커로 본인의 함선을 나타내게 되어있고 여기가 당구장이잖아요. 그렇죠? 당구 치는 거. 렉스플로러가 이렇게 타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뒤집어서 여기를 열면은 에미세 집이 이렇게 마이크로 피규어 스케일로 뒤로 불을 뿜으면서 이렇게 쭉 들어가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를 보여드리면 렉스가 운동하잖아요. 랩터들이 막 아령 갖다 주잖아요. 그 아령도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고 네, 뭐 짐볼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중간중간에 볼만한 기믹들이 굉장히 많은 렉스의 시오르인데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입니다. 총알이 이렇게 여섯 발들이 탄창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쪽에 보시면 고무줄이 두 개 보이죠? 흰색 보이시죠? 고기가 방아쇠입니다. 요거를 내가 떼고 보여드릴까? 차라리 요 흰색 방아쇠를 총처럼 잡습니다. 맨 아래쪽을 보세요. 한 칸 내려갔어요. 네 발 한 칸 더 내려갔죠? 어떻게 돼요? 세 발 남았어요. 탄창을 쏘면서 한 칸씩 내려가요, 얘가. 아, 요거는 뭐, 아하! 여섯 발을 소비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요렇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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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예, 이렇게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이쪽을 아까 이렇게 제쳐주면 여기에 이렇게 또 탄들이 6발이 더 들어있어서 합이 12발을 수납시켜놓고 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재장전이 되는 거죠. 어? 여기 부끄러우니까 여기는 또 이걸로 막아주고 나 6발 더 있는 거 비밀 이렇게 멋있죠? 이 렉스의 시오르는 23만 9,900원 아니 그냥 24만 원이에요. 예. 브릭수는 1826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렉스의 시오르에서 문이 열리면서 얘가 쫙 등장을 하잖아요. 이 녀석이 렉스플로러입니다. 얘를 이제 확대시키면 요 녀석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비교해보시면 그냥 미니어처 버전에 이걸 확대시킨 겁니다. 요 녀석도 굉장한 기믹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별에 착륙을 했을 때 나왔던 회방꾼들 요 녀석들도 이런 데 눌러주면 뭐 이런 거 해요. 혼자 지머리 막 때립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들이 있고 에밋과 렉스가 또 두 마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렉스의 시오르를 사든 렉스 프로를 사든 에밋이랑 렉스는 둘이 들어있는데 차이는 에밋의 옷 차이입니다. 얘는 렉스의 가죽 조끼라고 하나 이걸 입고 있고 그렇죠. 얘는 헤드가 다르죠. 노말 헤드고 여기 이제 수염난 헤드인데 그 비밀은 영화에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랩터들이 이렇게 탑승을 합니다. 같이 이제 공격하러 가잖아요. 여기 열어주고요. 얘를 들어 올려주면 랩터의 무기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어서 여기 이렇게 꽂아주면 와와와 고개도 양쪽으로 다 움직일 수 있고 아까 렉스의 시오르에서 봤던 그 마이크로 피규어가 이렇게 실제 피규어 스케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안쪽을 이렇게 보고 싶으시죠? 이렇게 열면 또 이렇게 개방이 다 되어 있고요. 이 안에 각종 무기들 무기뿐만 아니라 이런 스케이트보드 부착이 되어 있고 이런 무기들도 이런 무기들까지 이쪽에 깨알 모니터들 뭐라고 써있나요? 올 클리어라고 뒤쪽에도 이렇게 열어보면 수납함들 수납함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음료수가 들어있습니다. 이 음료수도 귀엽죠? 두 개가 들어있어요. 또 요 녀석들 이렇게 뭐 앞에 보시면은 이런 움직임이 여기를 이렇게 올려주면 나갑니다. 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잘 보세요. 요거 요거 얘를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올려주면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굉장히 재밌는 기믹들을 많이 넣어놨고 이런 부분들은 뭐 나가진 않습니다. 여기는 하지만 얘들은 또 나가죠. 얘들은 오 제발 들어가지 마 밑으로 이렇게 어 들어가지 마 이렇게 다 들어갈 수 들어간대 다 이렇게 총알이 나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룡 한 마리가 어디 들어있느냐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고 계시는가 봐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타고 조정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움직여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제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갈 때는 이걸 이렇게
돌려서 후아 요런 느낌. 나도 후앙을 하고 있네 자꾸. 아 이 꽃기 때문에. 브릭수가 1187개, 가격대는 179,900원입니다. 요거는 또 제 감성입니다. 두 개 같이 놓고 보니까 색감도 너무 예쁘잖아요. 같이 가지고 놀기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이제 다 치웁시다. 레고 무비 2의 끝판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왔다다다. 오 짜잔! 70840 웰컴 투 아포칼립스 버그 되겠습니다. 42만원에서 100원 빠짐 419,900원이고요. 브릭스는 3178개를 자랑을 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이 아포칼립스 버그 때문에 레고무비 전종 수집에 도전을 했던 겁니다. 물론 전종 수집에는 실패했지만 모듈러 시리즈랑 좀 같이 두려고 같이 이렇게 두니까 조금은 안 맞더라고요. 피규어부터 보여드리면 루시와 에밋이 들어있고요. 에밋 또 커피 좋아하잖아요. 그린랜턴과 배트맨. 이 아머 굉장히 멋있죠. 그린랜턴은 여기서도 좀 까이더라고요. 어리버리 경관도 있고 요 녀석 예, 할리퀸 피규어도 들어있고 해머를 든 친구도 있고요. 커피 타주시는 분이랑 그다음 요 아줌마도 계시고 정비공이랑 또 요런 피규어까지 해서 피규어가 총 12마리나 들어있습니다. 피규어뿐만 아니라 이런 스케일도 굉장히 압도적인데 제가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듀플로의 침공으로 브릭스버그가 날아가고 아포칼립스 버그를 이렇게 세운 건데 사실 이것도 초반에 외에는 뭐 거의 나오지 않아요. 예뻤던 기억이 나고 그거를 또 레고로서도 굉장히 잘 표현을 해줘서 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유여신상 얼굴이 있는데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소세지를 색깔을 좀 바꿔서 나온 느낌이고 1층? 2층, 3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의자가 하나 크게 되어 있고 이런 헤드를 좋아하잖아요. 뭔가 이거 보면 약간 매드맥스도 좀 생각이 나고 그렇게 해서 이 3층을 이렇게 킵아웃 조심하라고 하죠. 침실에 캐티와 에밋의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보안이 뭐 허술하네요. 커튼으로만 돼 있고 그래놓고 조심하라고는 써놨네요. 이쪽 보시면 가로등도 있고 룩아웃, 커피숍, 디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도 이렇게 떼집니다. 이렇게 떼지면 2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층은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바버샵이에요. 신문이 앞에 있고 파이프 이런 표현들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여기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하면 다 이렇게 잘라주세요. 머리를 옆에를 다 밀어주세요 라고 문이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도 입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영화상에 에밋이 처음 등장했던 곳이 바로 1층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이 당연히 열리고요. 요 안으로 들어가면 커피숍이 들어가 있어요. 커피잔도 있고 쥐도 있고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도 되어 있는데 줄이 굉장히 많이 서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영화상에는 오 이런 확성기 표현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요. 농구 골 때도 표현을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너무 귀엽고 경찰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되어 있는 거 보니까 할리퀸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웅둥이를 든 채로 그냥 넣어놓겠습니다. 정면에서 좌측은 3층이었다면 우측은 이렇게 1층 단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예뻐요.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다 쓰러진 자동차를 밑에다가 깔아놨습니다. 이게 뭔가 그냥 디자인 같지만 손입니다. 자유의 여신상 손 딱 지붕을 잡고 있는 듯한 느낌. 아 이런 것들도 표현을 굉장히 세심하게 잘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 이런 깨알 소품들 너무 좋습니다. 이 뒤쪽도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욕조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뭐 물이 나오는 곳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도를 관리하는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맛있는 걸 먹는 줄 알았는데 핫도그 안에 네, 소세지 대신에 화살이 들어있습니다. 조리할 수 있는 조리기구들도 있고 이 안쪽도 열 수가 있어요. 열어서 보여드릴까요. 열면 체육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샌드백도 보이고 역기 되어 있고요. 마지막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유리 깨진 창문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농구대 옆으로 배트맨의 상품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쭉 타고 올라가서 정찰을 할 수 있는 꼭대기까지 되어 있고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라면 자유의 여신상도 왜 목이 막 들리고 가슴이 들려서 이 안에서 뭔가 막 기믹들이 좀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는 통짜였어요. 다 통짜였고 유일하게 통짜가 아닌 헤드가 이렇게 열리거든요. 이 안에 전망할 수 있고 커피도 한잔 마실 수 있고 그리고는 나머지는 다 고정입니다. 헤어들, 뒷머리들 이런 것들도 표현을 잘 해놨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통짜예요. 그런 부분들은 또 조금은 아쉬운데 그래도 전체적인 밸런스나 이런 부분들은 훌륭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레고무비 2 무려 10종을 빠르게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훨씬 더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는 레고무비2의 제품들을 한번 만나봤고요. 우리 어른들이 좋아하는 레고도 또 조만간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재밌게 보셨지 않더라도 오늘은 나 열심히 했고 많이 준비했고 올해
기간이 딱 이렇게 지났으니까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